해양 준설토를 쌓아뒀다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농지가 나중에 오히려 우량 농지로 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염분이 없다는 의견서를 참고해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줬다는데 이 의견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진 도로 옆 1,500여 제곱미터 넓이의 한 농지입니다. 작년에 해양 준설토를 가져와 쌓아두었다가 남해 군으로부터 두 차례나 원상 복구 명령을 받자 준설토를 고르게 펴고 그 위에 다른 흙을 덮어 농지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까지 만들었습니다. 흙을 쌓은 높이가 2m를 넘으면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의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농지 개량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처벌받은 농지가 오히려 우량 농지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원상 복구 명령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준설토 위에 농사 짓기에 적합한 토지를 격투와 성투를 통해서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이 땅의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그 가정하에 원상 복구 취소 결정을 하는데 참고했던 토양 분석 결과 의견서도 논란입니다. 해양 준설토가 비염류 토양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서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조금 불명확한 자료가 참고 자료로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 외에 저희가 여기를 뭐 개량 계획으로 판단한 것은 다른 또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준설토 야적 과정에서 교통과 환경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은 염분 조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퇴적이 돼 가지고 썩은 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걸 그 일반 농지에다 갖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식물이 그 생육이 하겠습니까? 석연치 않은 행정 논란 속에 바닷가 인근 다른 일부 농지들도 해양 준설토로 땅을 개량해 농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